자, 이제 초기 블록 만들어서 이제 한번 테스팅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서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드는데 기본 생성자 만들겠습니다. 생성자. 그 파라미터로 뭔가 받아가지고 세팅하면 기본 생성자하고 생성자를 따로 한개더 만들겠습니다.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본 순서니까 퍼블릭 가겠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사이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고요. 처리문입니다. 중괄호 열고 엔터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됐고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써 있지만 슈퍼. 아무것도 안써 있지만 슈퍼. 점 슈퍼. 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는 거와 동일하세요. 슈퍼. 그러니까 상속받은 이런 부모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먼저 생성.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저게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 클래스를 먼저 생성하는 거죠. 부모 클래스를 먼저 생성한다. 생성자를 하면서 부모 클래스를 호출해서 부모 클래스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본 생성자가 아니고 다른 생성자를 쓸 때는 꼭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슈퍼 안에 가로 열고 사이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어서 부모 클래스에다 뭔가 세팅을 해서 사용하려면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써야 하고요. 지금처럼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게 기본 생성자. 먼저 생성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그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하다. 요거는 슈퍼인데, 슈퍼니까 오브젝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쓴 거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라이프 사이클은 아무것도 상속받았 여기 익스텐스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았지만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오브젝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호출해서 생성해서 쓰는 거와 동일하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생성자 호출 해가지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기본 생성자인 경우에는 현재 생성자니까 기본 생성자를 생략할 수 있듯이 현재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네요.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에 생성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슈퍼가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 거로 되려고 하면 부모 클래스가 생성이 안돼 있으면 내 걸로 들어오지 못하죠? 이게 있어야 쓰지, 있어야. 그러니까 생성이 먼저 돼요. 있어야 내 걸로 쓸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 쓰라는 거죠. 쓰는 거죠. 다른 처리문이나 이런 거 전부 다쓸수 있습니다. 자, 시소를 이용해서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 실행. 생성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시고 길게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써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new를 두번 했는데 실행해 보시면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보시면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초기화 블록 new가 들어가서 new 들어가서 new에다가 그 클래스 이름이 호출됐네. 그러니까 스태틱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죠.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초기화 블록을 요게 원래 있는 값그 다음에 얘는 세팅 값 초기화해서 이제 기본 값으로 집어넣은 거. 예, 기본 걸 출력한 거죠. 출력한 거.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죠. 초기화 블록이 먼저,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실행돼서 사용이 됩니다. 얘는 이제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죠.
자동으로 실행된 게 아니라 호출해서 했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기본선대가 실행이 됐다. 아, 초기화 블록은 new 할 때마다 하고 생성자를 이용하면, 생성자를 호출하면 무조건 실행이 되는구나.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생성자는, 기본생성자는 new 하시면서, 자, 뉴 쓰시고요.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해서 가라고 하라고, 이렇게 쓸 때만 얘가 호출이 당해서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이 돼서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처리가 돼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도 이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이디는 아이디 입고로 생각하고요. 어드민으로 관리자로 바꾸겠습니다. 어드민 이렇게 바꾸고요. 세미콜론 찍을게요. 네. 예, 홍길동보다 조금 더 유명한 이영환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영환. 예, 이영환 쓰시고, 예, 썼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찍어보는 거죠. 찍어보시면, 시스템.out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스템.out.println 이용해가지고 아이디와 네임을 이렇게,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찍어보시면, 실행해봅니다. 실행해보시면, 이제, 그 원래의 해당 내용은 이렇게 맨 처음에 스태틱 블록에서는 이름을 홍길동으로 했고,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에서 얘를 손흥민으로 바꿨어요. 테스트고 아이디를 테스트고 손흥민으로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에서 어드민의 이용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 결국은 기본 생성자에 있는 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최종 들어가는 것은 기본 생성자가 있다면 이제 순서대로 맨 마지막 집어넣는 게 덮어쓰기가 된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초기화 블록을 new 한번 더 했으니까, 초기화 블록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스태틱은 이용원, 스태틱 네임이 스태틱이죠. 스태틱은 그대로 이용원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테스트를 받고 손흥민으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이제 기본 생성자에서 이 어드민의 이용원을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용원을 바뀐다. 아시겠죠? 네, 최종 마지막에 이렇게 스태틱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남아있게 돼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1번은 스태틱, 지금 현재 스태틱 초기화 블록, 2번은 그냥 초기화 블록,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자, 3번은 이제 생성자, 3번에 해당되는 것은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 값은 여기다가 그냥 여기 기본 값은 여기 그냥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전달받지 않고 그냥 세팅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반적인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자. 일반적인 생성자는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생성자. 일반적인 생성자는 이제 일반 생성자. 생성자는 파라미터로 받아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습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값을 변수에 넣는다요. 값을 초기값으로 사용한다.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블릭 쓰고요. 라이프 퍼블릭 라이프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가라고 알아듣고 중괄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오류가 나죠. 이게 이름이 같으면 보통 오류가 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름 플러스 파라미터 개수 타입을 가지고 식별을 한다. 그걸 이제 오버 로드라고 얘기하죠. 같은 이름을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스트링으로 아이디를 여기다 집어넣고 콤마 스트링으로 네임을 집어넣으세요. 네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임 네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생성자의 전달받은 값으로 그러면 this 쓰는 거죠. this.id equal id 세미콜론 여기 전달받는 값으로 위에 있는 변수를 세팅한다. this.name equal name 세미콜론 되셨나요? 하시고 세팅된 거를 이제 출력을 시소를 이용해서 id 출력하고요. 자, id 여기 아이디와 패스 그 네임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생성자라고 기본 생성자가 아니고 전달받는 값에 해당되는 일반 생성자라고 한번 써서 일반 생성자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근데 이제 네임을 보면 d
dis.name이라고 썼는데 내일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스태틱 아, 이게 그 체인지 뭐인데 여기 보시면 빌드에 슈드 억세스드 스태틱 어웨이 뭐 스태틱 방식으로 생성을 하면 이게 생성자에서 여러 번 하게 되는데 dis.name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한 것 같아. 사용하는 방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시겠죠?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dis는 생성을 해서 그 new에서 사용할 때 dis라고 쓰는데 이런 new에서 쓰는 방식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약간 이상해.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렇다고 그냥 id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아 그냥 name이라고 쓰면 요 위에 있는 name을 의미하거든요. name equal name. 그럼 무슨 짓 했지? 네, dis 지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no effect.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life cycle 점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써서 여기 스태틱으로 올린 거니까 클래스 이름 점 클래스 이름 점 변수 이름 이렇게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만들면 이렇게 쓰라고요. 아시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네임이라고 쓰면 여기 스태틱이죠. 스태틱 쓰면 이렇게 쓰라고요. 라이프 사이클 점 네임이라고. 이해되시죠? 네? 디스라고 쓰면 생성을 해서 변수 이름이 달라지니까 디스라고 만든 거고요. 디스 점 이렇게 쓴 거고요. 얘는 이제 클래스 이름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점 네임이라고 써야 된다. 스태틱으로 붙이면 물론 디스라고 쓴다고 오류가 나는 건 아니에요. 실행은 해줍니다. 실행은 해주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내고 있어요. 되시겠죠? 경고를 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것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 두 번째 있는 거 쓸까요? id id, name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id는 뭐 엔젤 뭐 이렇게 쓰고요. 엔젤. 그 저희 회원 중에서 김혜수님도 저희 회원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김혜수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메일 보내거나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실행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뭐 초기화 블록하고 맨 처음에 생성 기본 생성자에 생성된 거는 어드민하고 이영환 기본적으로 세팅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전달하는 값을 전달해주면 이겁니다. 전달하면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되고 됐죠. 테스트의 소득민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에서는 전달받은 아 기본 생성자가 아니네요. 기본 생성자 아니고 일반 생성자입니다. 기본 생성자 아니고 값을 전달받은 일반 생성자 실행. 그 일반 생성자에서는 이제 그 전달 값을 전달을 받아서 엔젤과 김혜수라는 그 네임 아이디는 엔젤, 네임은 김혜수라는 값을 전달받아서 세팅해 주는 거죠. 초기화시켜서 사용하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걸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한 번만 생성할 때 한 번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생성자를 쓰는데 요걸 호출하면 이게 실행이 되고요. 이걸 호출하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구분은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분은 뭘로 한다고요? 파라미터로 한다고요. 파라미터. 얘는 스트링이 들어오면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new 했는데 new 했어요. new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어떤 게 호출된다고요? 요게 호출돼서 실행이 된다. 아시겠죠? 어드민의 이영환이 들어와서 어드민 이영환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이 들어왔네요. 스트링 들어갔으면 선언한 게 스트링이 선언된 거로 이쪽으로 찾아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찾아 들어가서 요게 실행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4번 얘는 똑같습니다. 변수가 아니라 그 메소드입니다.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을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쪽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스태틱 변수. 자, 보통 이거는 퍼블릭으로 만들죠. 퍼블릭 쓰시고요. 됐죠?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 다음에 일반 제한자를 그 외의 제한자를 씁니다. 그게 이제 스태틱이라는 거죠. 스태틱 쓰시고요. 스태틱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린트 뭐 아이디 아이디를 쭉 출력해 보자. 아이디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관계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쓸 수 있고요. 리턴 메소드를 쓰면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죠. 여기 접근 제한자, 급여 제한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되시겠죠? 출력하고 말기 때문에 보이드 되셨나요? 보이드로 만들겠습니다. 출력하고 갑니다. 보이드 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지금 아이디를 출력을 완전히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출력하니까 리턴 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리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다 이제 저희가 시소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일반 메소드인데 그 일반 메소드 호출에 의해서 합니다. 일반 메소드이고요. 일반 메소드이고요. 아 스태틱 메소드네요. 스태틱 메소드 지금 스태틱 메소드이고요.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 점 그렇습니다. 얘 사용하는 방법은 클래스가 라이프 사이클이죠.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사이클 점 쓰시고요. 프린트 아이디 쓰시는 거예요. 아이디 되셨나요? 프린트 아이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신다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1번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메소드는 퍼블릭 그 투스트링 메소드 만들겠습니다. 스트링 투 스트링 이거 1번 메소드입니다. 가려갖고 중간 열고 엔터 리턴 얘가 퍼블릭 접근 제한자고요. 중간에 그 급의 제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없고 리턴 타입 되셨나요? 리턴 타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투스트링 메소드 이름이고요. 가려고 가려 닫고 처리문입니다. 중간 열고 중간 열고 사이에 처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만들어서 넘겨줄 거예요. 제가 문자열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해 보는 거죠. 얘 클래스가 뭐죠? 클래스 이름 라이프 사이클이죠.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쓰시고요. 대괄호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하는 게 아이디죠. 아이디 입고로 사용하시고요. 그다음 상단에 찍어서 이제 막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아이디를 붙이는 거죠. 아이디 붙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네임을 붙이는 거죠. 콤마 네임 입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네임을 붙입니다. 플러스 대괄호 닫아줘야 되죠. 대괄호 닫기 하시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보통 처리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이디 같은 거를 키라고 얘기해 주고요. 키 얘는 밸류입니다. 밸류 그러니까 대괄호 대괄호 사이에 키 이꼬로 밸류 키 이꼬로 밸류 이렇게 해서 붙여 사용하고요. 여기 띄어쓰기는 그냥 출력하고 말기 때문에 띄어쓰기 가능합니다. 처리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뭔가를 조치를 해서 뭐 URL을 쓰거나 이럴 때는 스페이스 공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면 오류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냥 출력하고 말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출력하려고 이런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트 아이디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린트 아이디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점 뭐 프린트 아이디 가려고 닫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메소드는 생성을 new에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을 했는데 new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죠. 클래스 이거를 어디에 담아요? 변수에 담는 거죠. 저희가 변수에 담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담으시면 그 변수점 그 다음에 toString 메소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처리해서 사용하십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사이클 example 가시고요. new에서 했습니다. 라이프사이클을 new에서 했는데 지금 new에서 뭐 생성을 하면 변수에다 담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썼으니까 저희가 이제 변수 라이프 사이클이란 타입의 변수를 라이프 사이클이란 변수를 사이클 쓰시고요. 이꼬로 뭐 lc1 라이프 사이클에서 썼어요. 이꼬로 아니라 lc1 쓰고 이꼬로 저장을 한다 썼고요. 그 다음에 lc2 이렇게 해서 똑같은 라이프 사이클인데 변수 이름이 틀리죠. lc2 사용을 했습니다. 그 두 개를 해가지고 변수를 썼기 때문에 toString 메소드를 쓰려면 저희가 시소를 이용해서 자 이제 그냥
그 LC1이라고 치시면 1이라고 치시면 LC1을 그냥 출력을 하는데 2스트링 메소드가 자동 호출된다. 자동 호출되는데 점 2스트링 메소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2스트링 메소드는 생략해도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호출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맨 처음에 그 스태틱 초기화 불러 그다음에 생성자 그다음에 호출을 해서 사용한 요거죠. 호출을 해서 사용한 이제 메소드.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호출해서 사용한 메소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생성을 하고 호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성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호출당하게 뒤에 오니까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여기까지가 생성을 할때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호출해서 사용한 거죠. 투스 메소드 호출해서 쓴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예,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이제 그 스태틱 메소드 이렇게 프린터는 스태틱 메소드라고 썼는데 뭐 스태틱 메소드인데 뭐 출력하자 투스트림 메소드 해서 출력을 할게요. 예. 얘는 스태틱이니까 여기 투스트림 메소드 뉴하기 전까지는 안 되니까 요거 그냥 여기 상단표로 찍어서 그냥 출력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너무 똑같아서 좀 그런가? 출력하고 간다. 출력하고 리턴되는 거 없습니다. 얘는 스태틱에 해당되고 아이디는 여기 스태틱이니까 여기가 스태틱이니까 아이디를 못 받죠? 되시겠죠? 이거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 아이디는 가져올 수 없음. 아이디는 쓰시고 상단표. 상단표가 뭐가 지금? 네, 아이디는 못 가져옴. 스틱이라서 못 가져오고요. 플러스 쌍따옴표 콤마 이렇게 되네요. 네, 아이디는 못 가져오고요. 못 가져옵니다. 그럼 콤마 쓸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못 가져옴. 아이디는 못 가져옴. 그다음 네임 있고로 네임은 가져올 수 있어요. 네임은 스태틱이죠. 그죠? 네임은 스태틱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고요. 그 아이디는 못 가져옵니다. 아이디는 못 가져오고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투스트림 메소드는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죠. 아이디는 네임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실행한 게뭐 시소를 한게 하셔가지고 얘는 그냥 메소드죠. 일반 메소드입니다. 그 얘네들은 일반 메소드. 그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라 얘네들은 일반 메소드입니다. 네, 일반 메소드를 처리한 겁니다. 리턴에서 하시면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실 수 있죠. 예,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서는 이제 쓸 때에 지금 처리한 것은 경고한 게 있는데 여기 LC2를 못 썼다고. 토스리 메소드는 일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사용해서 문자열을 받아내서 문자 여기 요걸 처리하면 문자열이 나옵니다. 문자열. 문자열이 나오고 문자열을 System.out.println에 전달을 해서 출력하게 만든 거죠. 이해되시겠죠? 리턴 타입 문자열이고요. 자, LC2를 했는데 LC2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똑같이 시소 해가지고 LC2도 마찬가지. 시소에서 일반에 뭐 LC2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투스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돼서 일반 메소드도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LC2에 해당되는 거 말고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점 쓰시고 저희가 프린트 아이디. 아이디는 지금 현재 아이디는 지금 현재 가져오지도 못했는데 못 가져. 네임만 찍었어요. 그죠? 네임만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럼 이 메소드 이름이 틀린 거죠. 아시겠죠? 그냥 그 아이디 말고 네임으로 바뀌겠습니다. 스태틱이니까 네임만 지금 가져올 수 있어서 프린트 네임. 그리고 여기도 프린트 네임으로 쓰겠습니다. 프린트 네임. 아이디는 못 가져와요. 아이디는 못 가져.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프린트 네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예, 실행해 보시면 얘는 이제 기매수 이렇게 갖게 되고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기매수 이렇게 해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처리된 거를 보시고요. 처리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고요. 맨 처음에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할때 어떻게 된다고요? 요 new에서
생성을 했는데 라이프 사이클에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다 올라갑니다. 스태틱 아시겠죠? 그래서 스태틱에 해당되는 스태틱 초기화 블록 실행입니다. 스태틱 초기화 블록 됐죠? 뉴했네. 그 다음에 스태틱이 아닌 초기화 블록이 실행입니다. 초기화 블록이 실행해서 이제 테스트의 선호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뭘 호출한 거야? 생성자를 호출했네. 생성자 가로 열고 하나 닫고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기본 생성자에 해당되는 게 세팅돼서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죠? 스태틱으로 한게 올라가고 초기화 블록 되고 그다음에 생성자 두 번째 생성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메소드로 호출했죠. 요거에 생성자를 먼저 했으니까 생성하고 else1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else1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호출 사용하는 거는 그냥 변수 이름 점 메소드 이름을 쓰면 호출해서 내 맘대로 이제 이 메소드 썼다가 저 변수 메소드 썼다가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아시겠죠? 그 이유로 원하는 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인데, 아, 이게 스트링 들어왔네. 스트링 들어왔으니까, 요게 뉴였죠, 뉴. 뉴한번 했으니까 다시 저희가 초기화 블록, 그 스태틱이 아닌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되고요. 뉴에서 되셨죠? 뉴에서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생성자, 엔젤과 김의수가 들어와 있는, 스트링 들어와 있는 일반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엔젤, 네임이 김의수로 바뀌었습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호출한 거 되는데 그냥 프린트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해놓으면 투스트링 메소드를 자동 호출한다. 자동. 그래서 투스트링 메소드에 해당되는 이제 일반 메소드 호출이 됐고 라이프 사이클에 엔젤과 김의수를 출력하는 걸 만들어서 호출했고요. 여기 프린트 네임으로 썼을 때는 여기 지금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프린트 네임을 이렇게 호출했을 때는 클래스 이름 점 이렇게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임은 이제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디를 못 가져오고요.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네임은 김현수 이렇게 바뀌어요. 최종으로 김현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됐죠? 예, 이런 순서를 아셔야 된다. 실행되는 순서. 그래서 값이, 최종적으로 값이 뭐가 세팅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아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실행해서 집어넣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여러 번 집어넣지는 않겠죠? 여러 번 집어넣지는 않고 한 번만 보통 이제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거죠. 여러 번 집어넣으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아니신가?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